이렇게 생계를 잇기 위해 소상공인들은 밤잠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데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수출기업은 주문이 끊긴 데다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해외 영업이 차단되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단 염색 기계를 만드는 이 업체는 한 해 40억 원 가량을 수출합니다. 중남미와 유럽, 동남아시아가 주요 수출국인데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당장 이달 들어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들, 특히 이런 수출기업들이 큰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문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입국이 제한되면서 해외 영업조차 할 수 없다 보니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수주도 하나 되는 것도 없고 사흘 이후가 아직 현재 막막한 그런 상황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요. 지금 기업이 사느냐 죽느냐 지금 그런 입장까지. 지역의 수출 중소기업들이 기댈 언덕은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공적 자금을 주는 유일한 창구다 보니 기업인들이 찾아와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5년 전부터 90% 수출로 돌아서고부터 출장을 못 가요. 그 대구가 이제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난달 말부터 공단에 접수된 자금 대출 신청 금액은 1,400억 원. 하지만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예산은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560억 원에 불과합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고 또 지역 기업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2차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중소기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가려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하는 상황. 고용 창출과 직결되는 만큼 자금 지원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